1학년 첫걸음 즐거운 점심시간 급식실 이용방법 우리 학교 급식실 모습입니다. 급식실에 들어오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급식실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손소독을 합니다. 양손을 손소독기 아래에 놓으면 소독액이 나옵니다. 소독액이 나오면 두 손을 비벼서 잘 말립니다. 두 번째, 한 줄로 서서 차례를 기다립니다. 이때 친구와 이야기하거나 장난을 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수저와 식판을 듭니다. 이것저것 고르지 않고 자기가 사용할 것만 듭니다. 네 번째, 음식을 받습니다. 먹을 만큼 적당히 받으며 조리원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음식을 받고 자리로 갈 때 국물을 쏟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다섯 번째, 바르게 앉아 식사합니다. 받은 음식은 골고루 다 먹도록 합니다. 여섯 번째, 식사를 마친 후 남은 음식을 국그릇에 모읍니다. 이때 과일 껍질은 국그릇에 같이 모으고 요구르트 병이나 주스팩은 따로 버려야 합니다. 일곱 번째, 수저와 식판을 정리합니다. 먼저 숟가락과 젓가락을 정리하고 국그릇에 있는 남은 음식을 정리합니다. 음식물이 튀지 않게 둥근 구멍 안으로 조심조심 부어주세요. 빈 국그릇을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식판을 정리합니다. 여기서 잠깐. 식판은 지그재그로 정리합니다. 지그재그는 손깍지를 끼듯이 엇갈리게 놓는 것을 말하는데 위 사진처럼 쌓는 것을 지그재그 쌓기라고 합니다. 차곡차곡 놓아주세요. 요구르트병 주스팩이 있는 경우 사진과 같은 통에 따로 정리합니다. 이상으로 급식실 이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